오늘은 냉동 새우 튀김으로 맛있는 새우 튀김 에비 후라이를 만들어 먹어요.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먹는 일본의 대표 튀김 요리. 그냥 먹어도 고소한 새우 튀김을 여기서 끝내면 일소팁이 아니죠? 맨주유와 물을 1:1로 만든 소스 100ml와 계란으로 바로바로 타임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은 후라이팬에 에비 후라이 2개 정도, 거기에 만들어둔 소스 100ml를 넣고 끓으면 계란을 불러서 새우와 계란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나뉘라 타임 덮밥. 여기에 반숙 계란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시간차 계란 하나 더 추가해요. 참, 이 레시피는 밥 두 공기 양을 기준으로 한 분량입니다. 새우와 계란은 가족은 아니지만 새우의 담백함이 갓즈동과는 또 다른 식감과 맛이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